근데 6개월만 버틴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진짜. 어떻게 이런 말을 버젓이할 수 있습니까? 결정적으로 이긴다는 표현 썼죠. 네네. 누구한테 이긴다는 겁니까? 그러게요. 의사들이죠. 그다음에 그 주체는 의사들에게 이긴다. 주체는 누굴까요? 윤석열 일당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이 의료 대란을 뭘로 보냐? 의정 갈등으로 보는 게 아니고 자기들 패밀리 윤석열 집단 일당과 네. 의사 집단 간의 싸움, 승부다. 전쟁, 승부로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긴다는 표현을 쓴 거 아닙니까? 아. 우리 6개월만 버티면 쟤들을 우리가 어? 이길 수 있다. 참. 근데 이주호가 뭐 특별히 그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긴 하겠지만 네네. 이런 입장을 가지게 된 이유는 윤석열이 이런 태도를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매사를 이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네네. 주변 사람들도 똑같은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물들어 있을 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거든요. 네네. 윤석열은 정치를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협상 타협 쪽으로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싸움으로 봐요. 싸움. 싸움으로. 전쟁으로. 그래서 이기냐 지냐 쪽으로 봅니다. 네. 계속 이기려고 그러겠죠.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선생님. 위험하죠. 예. 그러니까 이 당장 추석 때 지금 응급실들을 어떻게 할 건지 네. 뭐 그러는데요. 저도 지난달에 그 아이가 좀 아파가지고 응급실을 갔는데 네. 아, 좀 꽤 큰 병원에 갔어요. 네. 뭐 완전히 그 제일 큰 병원은 아니지만 2차 정도는 갔는데 저 거기 옛날에도 가본 응급실이거든요. 네. 근데 약간 컴컴하더라고요. 어. 불도 다 꺼져 있고 어. 그냥 뭐 몇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어, 이게 완전히 달라졌구나 싶었는데 지금 이제 더한 것 같고 이 와중에 이제 뭐 전공의들이 다 떠나고 있습니다. 네네. 쟤네들은 이제 전공의들이 머리 숙이고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죠. 진입자에서 네. 대가리 숙이고 들어와 이것들아 이제 그렇죠, 이런 건데 그렇죠. 네. 전공의들이 야 안 들어갈 건데 어. 다 떠나버렸어요. 관둘래 그래요. 네, 13,000명 중에 12,000명이 지금 뭐 군대도 일반 병으로 가겠다. 군의관도 안 가고 뭐 잃어버리거든요. 그런데 네. 여기다 대고 한덕수 총리가 이거 다 전공이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뭐 거기서 뭐 이재명 대표 그런 얘기를 했죠. 네네. 그래서 뭐 의료대라는 전공이 잘못이면 민생 파탄은 국민 잘못이냐 뭐 이런 야. 식으로. 야 명언이네요. 네. 남탓의 일인자들인데 이것들이. 네네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냐면 의사가 한국에서 검찰 이상의 엘리트 집단이에요.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엘리트 의식으로 치면 검찰 이상일 겁니다.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검찰은 네. 뭐. 야, 법대 니네들 뭐 이러면서 약간 좀 무시하는 네. 게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의사들은 의대들이? 거의 그런 게 있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자기들이 아. 엘리트 집단이라는 아하. 그런 어떤 좋게 얘기하면 자부심이고 예. 나쁘게 얘기하면 우월의식이죠.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집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검찰은 혹시 니네가 다 그만두면 네. 그냥 심부름센터 직원들 고용해도 아. 업무 처리가 되는데 똑같이 아. 우리는 안 돼. 어. 누가 우리를 대체할 거야. 아 대체제가 없다. 없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을 좀 아래로 보는 아. 네, 검찰이 하는 일은 뭐 진짜 쉽게 하면 기능직 정도로 보는 거고요. 네네. 자기들은 아주 고급 기술을 가진 그런 이제 집단으로 보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막 자기들을 죽이려고 그런다. 네네. 그러면 순순히 항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 네. 할 사람들이 아니다. 네, 자존심 때문에라도 아. 항복을 거부할 사람들이다. 네. 네, 윤석열이 그거를 간과했죠. 왜냐하면 윤석열은 인생을 살면서 힘에 굴복하지 않은 사람은 본 적이 없거든요. 예. 맨날 이제 자기도 굴복하면 살았고 아, 자기가 굴복하고 살았고 어려서부터 아버지한테 고모수에 맞아가면서 굴복하고 살았고 항상 굴복했고 네. 또 살아오면서 검찰 생활하면서 굴복하는 범인들 네. 그다음에 그 안에서 윗사람한테 굽신거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봤어요. 네. 그러니까 세계관 자체가 인간관 자체가 인간은 힘 앞에 아. 머리를 조아리게 되어 있다. 이게 이제 윤석열의 인간관일 겁니다. 그건 정말 그 제국주의 인간과 예, 일맥상통하네요. 네. 일본과 미국의. 네. 그래서 윤석열이 아. 그때 녹취록 같은 데서도 국힘당 내가 들어가면 와서 네, 다 줄 설 거라는 동 네. 가서 다 밟아버리겠다는 뽀개버리겠다. 네. 그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주약 먹은 것들. 네. 네. 그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딱 그거예요. 아. 인간은 그런 존재라고 보는 힘 거죠. 힘 앞에서 내가 힘을 부리면 다 내 앞에서 다 없어질 그렇죠. 거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 그게 이제 윤석열 인간관이니까 예. 여기에서 자기에 대한 과대평가, 상대에 대한 과소평가를 한 거죠. 네네. 그래서 의사 집단을 밀어붙인 건데, 뭐 니네가 뭐 엘리트면 무슨, 어? 내가 힘이 더 센데, 밀어붙이면 쓰러지겠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안 쓰러진 거고요. 안 쓰러지고 버티는 거고, 의사들이. 네. 그 의사들도 만만치 않은 거죠, 지금. 아, 만만치 않은 집단이라니까요. 그게 쉽게 손을 대고선 힘으로 해결하면 안 돼요. 예. 그게 이제 문제고. 또 하나는, 이 의사, 오늘 대한민국의 의사라는 사람들이요. 네네.
예전에 안철수도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사람도 의사하다 그만뒀잖아요. 하기 그렇습니다. 싫어서. 네. 네. 안철수가 원래 의사가 되고 싶은 생각이 없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부모님이? 하라고도 안 했어요. 그건 뭐예요, 그럼? 그건 더 나빠요. 원래는 이 공돌이,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네네. 네, 과학자. 과학자. 죄송합니다. 안철수, 네. 이제 과학자. 네. 어려서부터 에디슨 흉내를 내던 아. 과학도였어요. 아. 안철수가. 그럼 공대에 갔어야죠. 네. 근데 왜? 아버지가 의사거든. 아. 근데 아버지가 의사인데 의사대란 강요는 안 해요. 또 점잖은 분들이라. 아. 근데 안철수가 딱 보아하니 아버지가 의사가 되기를 바라는 것 같아. 아.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네. 의대에 가겠다고 한 거예요. 아, 지가 알아서 기겼구나. 네, 이게 정말 슬픈 얘기인데 네. 사랑을 어지간히 못 받았으면 아이고. 이렇게 알아서 기겠습니까? 예. 사랑을 많이 받은 아들은 의대 가라 해도 아버지랑 막 들이받고 싸운 다음에 네. 공대 가요. 네네. 근데 너무 못 받으니까 아버지 실망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자발적으로 의대를 선택한 거예요. 야, 아빠가 심리적 고무옷을 때렸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아주 은은한 지배죠. 네. 은근한 지배, 친절한 네. 학대라고도 볼 수 친절한 학대. 에리프롬의 표현입니다. 끔찍하네. 아, 그래요. 네. 그런 표현이 있군요. 네, 썼습니다. 친절한 학대. 학대. 네. 어우, 끔찍해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식을 길들여 가지고 의대에 놓는데 안철수는 이제 싫은 겁니다. 의대 다니는 게 너무. 예. 그래서 핑계거리로 백신을 만든 거예요. 아. 그 V3. 네네. 그러다가 이제 그게 되니까. 아버지가 처음으로 반항하면서 의사를 그만뒀죠. 아. 그래서 의사, 안철수가 의사가 되기 싫었던 사람인데 억지로 됐던 사람이니까. 네. 청년들한테 하는 말이 이제 항상 하고 싶은 거 해라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지는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있는데 지금. 네, 실제로는 아버지로부터 해방이 돼야 되는데. 아. 자, 이건 좀 딴 얘기고. 어쨌든 예. 안철수가 맨날 한 얘기가 청년들한테 의사도 직업 만족도가 20% 밖에 안 된다. 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20%도 안 나옵니다. 어. 근데 의사는 사실 돈도 많이 받고요. 아, 그러니까요. 네. 우리가 봤을 때는 하늘이잖아요. 하늘. 네, 사회적 지위도 높고. 더럽게 불친절하고요, 선생님. 네, 존경도 받고 나름. 네, 존경, 네, 그렇죠. 네, 기득권이죠. 네, 기득권이죠. 근데 의사 그럼 벌써 이런 그렇죠. 분이니까. 근데 그런데도 20%라는 거예요. 아. 직업 만족도가. 그러니까 의사가 진짜 되고 싶어서 된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것이죠. 최소한 야. 80%는 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하. 근데 이런 현상이 지금 더 심합니다. 왜냐? 네. 요즘에 한국에서는 공부 좀 한다. 그럼 부모들이 다 의대죠. 의대를 보내려고 그래요. 지방에 의대까지 보내잖아요. 네네네. 무조건 의대예요. 아무리 예술을 잘하고 뭐 다른 재능이 있어도 다 의대로 밀어넣어요. 어. 그러니까 의대 가고 싶겠어요? 아. 사실은 가기 싫죠. 네. 근데 지금 의사가 된 망당수 상당수는 돈 때문에 또는 뭐 사회적 지위 때문에 아니 부모의 기대 때문에 밖으로 아니면 엄마가 가라 그래서 엄마가 그래서 아니 아빠가 가라 그래서 아, 그래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그러니까 직업 만족도도 낮고 안 그래도 짜증 나는 거예요. 일 끝나고 의사들이 술 많이 먹고 그러잖아요. 그렇군요.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러니까 이 기회에 윤석열이가 하도 난리를 치니까 뺨을 때려준 거네. 막 때리니까 아유 그냥 그래 때려쳐 안 해. 아. 어차피 나 별로 하고 싶지 않았어. 울고 싶었는데 뺨을 때려줬어 이들이. 그러면서 그만두려고 하는 사람도 상당수 나올 것이다 실제로. 아. 아니 그 문제는 이제 이게 뭐 의사와 검사의 싸움이든 뭐든 간에 네. 문제는 국민들이 죽어나가는 게 사실은 큰 문제인데요. 그렇습니다. 여기 네.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네들 그냥 거리들끼리 싸우는 거. 윤석열은 관심 없죠. 의사 집단도 거기에 대해서 큰 관심 없을 거예요. 의사들도 네. 그렇죠. 의사들도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비난받아야 마땅한 건데요. 네,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문제를 한독수가 이게 적반하장격으로 전공이 잘못이다 이렇게 말할 자격은 없는 거 아닙니까? 아, 당연하죠. 지네들이 잘못. 그러니까 지도 잘못해놓고는 나쁜 놈들. 의료 개혁을 하긴 해야 되는데. 네네. 방법 자체를 처음부터 잘못 쓴 거 아닙니까? 1,000명. 아니 2,000명 찍어. 2,000명. 아 2,000명 죄송합니다. 천공 얘기하다가 지금. 천공 진실로 2,000명 딱 찍어가지고. 뭐 천공 이름이 2,000이라고. 네. 뭐지 설이 그렇죠. 네. 그래서 2,000명에서 1도 뺄 수 없다. 아. 이러면서 이제 악화된 거 아니에요 이게 사태가. 네, 네. 그리고 그걸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랬잖아요. 예. 차라리 의사들이 좀 이기적이고 그런 엘리트주의가 심해도 네네. 설득해서 아하. 국민적 연구 그렇죠. 이런 거 합의를 이끌어내고 어. 그러면 의사들도 아이 그래 조금 양보해야지 하는 쪽으로 밀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세련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힘으로 2,000명 딱 찍어놓고 네. 안 하면 다 밟아버릴 거야. 이런 의사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죠. 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정말 이번에 추석 때가 정말 문제고요. 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그 글이 하나 도는데요. 네. 벌초가 가지고 그 예초기 네. 그 함부로 쓰지 말라고. 아. 자칫하다간 다치면은 오. 저 응급실도 못 가고 그 조상분들이랑 같이 뭐 제사상 받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제 정말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뭐 이런 글들이 돈다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아, 윤석열이 술 먹다가 급체해가지고나 네. 아니면 뭐 심각하게 뭐 뇌혈압, 뇌출혈이 네. 왔다 응급실 가야 되면 어쩌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제가 그 관련해가지고 네. 엊그제 재미난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응급 대통령 뭐 저 응급 의사가 뭐 수십 명이라고 그러네요. 있어요. 따로 고용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한 몇 명이래요. 한 대다섯 명이라는데 뭐 수십 명이 지금 있다는 얘기가 지금 돈답니다. 그러니까 지는 그렇게 해놓는 거죠. 안전체 안전판에 안전하게. 근데 뭐 수술도 거기서 가능해요? 그 의사들이? 그건 모르겠습니다. 광견병 수술도 되나? 광견병은 좀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그래요? 네. 어쨌든 뭐 그 중병이라서 갑자기 수술을 해야 되는데 전문이 없으면 광견병은 수의사. 수의사. 네. 네. 수의사 없어서 네. 전문의가 없어서 수술 못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언젠간 자기가 벌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네, 듭니다. 네, 천벌을 받아야죠. 네. 그러니까요. 저 하이팅이라고 하는 님께서 올려셨는데 50명이라는 얘기가 있더라니까요. 의사를 50명 끌고 그러니까요. 그 의사들이 파업을 해야 되겠구만. 네.